guys, it's Jessica here. So we're going to the guy die today. 남자. 여기가 추우니까 저기 소풍도 있어요. 이 사람 곰돌이. 맛있다. 짜장이야. 20kg나 산다고? With my family. Hello. My uncle. 인사해주세요. 아우, 살 수도 안 했는데. And my tita. 인사해주세요. 안녕. Hi. And my mom. To give you some context, my family from Korea came to the Philippines for a short vacation this time. This is my lovely Lola, and she's already been to the Philippines a few times before. This is my uncle, aka the dad of Harry, and he's also been to the Philippines several years ago. This is my tita who came along, and this is actually her first time to the Philippines. One concern I have for her is that she can't eat anything exotic. 이게 진짜 경찰이야? 예예 교통경찰 무서운 존재예요. 주말에는 어저께도 그랬는데 여기가 많이 막혀요. 작은 차도 있고 모두 있고 많다 보니까 이거 소 보세요. 소다 봐봐 소. 이렇게 어머 어머 저게 길가에다 저렇게 놓고 팔아요? 예, 예. 저렇게 팔아요. 저게 여기 스타일이에요. 여기서 이제 더 들어가면은 약간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식당들도 진짜 많이 있어요. 없는 게 없네. 그쵸? 여기를 가이사 제가 얘기했던 그 여행 유튜버 있잖아요. 여기 따라있다에도 왔더라고. 딱 여기서 그 과일 네 봉지인가 세 봉지인가 네 봉지인가 샀는데 2,000개도 넘게 됐네. 너무 비싸서 사면서 막 아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비싸요, 여기. 아닌 것 같은데 비싸, 이러면서 비싸. 막 근데 뭘 샀는지 모르겠어. 만약에 그 망고스틴을 많이 샀으면 그 정도가 그게 맞을 망고스틴 건데 망고스틴 비싸지. 어.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분이 이게 전체가 사실 화산성이에요. 그 3년 전에 여기 화산이 터져가지고 저희 다 피난 가고 그랬던 거예요. 저희 동네까지 거기까지 네, 화산재가 막 떨어져가지고. My first time to come to Tagaytay with this good weather. Because every time I came, it was like raining and foggy and everything. We first headed to Sky Ranch, which is an amusement park, to enjoy the scenic view of the Aa. Here is a goldfish. Goldfish. 포테이토 코너. 나 이거 봤어. 이게 제일 무서운 거네 여기서. 아 그러네. 이게 제일 무서운 거다. 자유로워. 좋아요. 너무. 저거 나중에 저기 얘기하려고 잊어버려. 머릿속에는 생각이 나. Of course, only pictures last, so we made use of the technique we learned during our last island hopping trip. That is how they do it. And that's another scene that proves my Lola is the most photogenic one. Let me know who made a better human drone shot. Hey, 여기가 추우니까 저기 북극곰도 있어요. Hey, 귀엽다. Hi. 그래도 은근 고퀄이에요. 지금 완전 고퀄이야 지금. 아니 얘도 귀엽다. 아 얘는 조금 저렴한 형이고 얘는 진짜 고퀄이야.
와 근데 여기 사람이 없으니까 진짜 좋다. 그리고 또 여긴 좋은 게 그 필리핀 현지 로컬 분들도 관광하러 많이 오는? 맞아.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좋아요. 수리야, 너는 어떻게 필리핀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 사람이 좋아? 저랑 친한 필리핀 사람들 좋아하죠. 필리핀 문화를 좋아하는 거야? 문화도 좋죠. 근데 전 여기서 그냥 자랐으니까 필리핀 사람인 거죠. 그냥 여기 갖고 있는 애정이 필리핀 사람이 갖고 좋다. 있는 그 정도? 애지가 왔는데? 저는 9살 때 왔으니까. And of course, we can't miss the famous Tagaytay Bulalo, so we came to have one. This place also had an amazing view. 아니 엄마, 우리 불랄로랑 신이가 보실까? 신이가 우리는 사실 우리 불랄로 먹을 거잖아. 근데 깔데레타도 있는데 깔데레타도 맛있어. 어, 그거 싶어. 짠 불랄로, 짠 깔데레타. One 불랄로, one 깔데레타. Yeah. Not available, this one available. Available. 내가 싫어하는 것만 어베이러블이야. 이게 필리핀 식당 어딜 가면은 이 3종 세트가 항상 같이 나와요. 이게 간장이고 식초랑 맥주. 어. 여기 이제 이거 매워. 레몬 같은 거예요. 레몬. 이게 그 청양고추보다 10배 매운 거예요. 네, 간장 좀 넣고. 겁나 매워 그거 나 완전 으깨 났더니 너무 으깨지 마. 그럼 너무 매워지니까 그 다음에 이따가 갈비탕이 나오면 그 고기를 여기다 조금씩 찍어 먹는 거예요. 그 소스구나. 필리핀의 국룰 소스. 와 매워. 정말로 맵다. 야. 와우. 칵테일. 맞아. 너무 많이. 너무 웃긴 거 아니야 이거? 어, 네, 좋아. 다른 것도 매워. 맛있어? 좋대. 그냥 딱 매운 게 아니라 단맛도 나면서. 그렇지. 너무 매워져. 그러니까 요걸 뜨거운 밥에, 하얀 밥에, 뜨거운 밥에 요걸 딱 넣고 밥을 비비면은 어, 그렇게 먹어. 기가 막히게 맛있어. 그렇게 먹어, 그렇게 먹어. 딴 반찬이 필요 없어. 비슷한 거 하나 했어? 오. 맛있겠는데? 한번 먹어봐. 아, 먹어봐. 여기야. 한번 먹어. 간 안 짜. 짜고 안 짜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여기 로컬에 있는 그 식다우라는 거야. 식다우 홍줄기예요. 갈비탕이랑 비슷하죠? 그렇지. 한국의 갈비탕 괜찮아. 한국 입맛에. 필리핀식은 여기 고기를 떠서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 먹어야 돼. 그리고 우리나라는 밥을 국에다가 말아 먹잖아요. 여기는 접시에다가 국을 여기다가 해서 밥을 이렇게 해서 먹어요. 고기는 엄마 양귀인데? 너무 맛있다. 고기야 이 맛이 나와. 이건 뭐야 이름이? 칼데레타라고요. 어. 그것도 소고기 찜 같은 건데 베이스가 토마토예요. 아니 이거 다 먹어. 밥이 많아. 여기다 이렇게 해서 그게 완전 찐 필리핀식이야. 지금까지 먹었던 필리핀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게 뭐였어? 기억나는 거 있어? Flashback. 아도보? 네. 그거 내가 한번 만들어 줬었잖아 한미. 기억나? 이게 더 맛있어요. 네. 지금 현재가 맛있어. 이거 약간 먹어봐. 아니 나는 일단은 기름이 둥둥 떠서 싫어. 나 이것도 한국은 이게 거기다 간장 찍어야 맛있어. 간장 찍어야 맛있어. You know, it really hurts. Suck it. How it. 음식 괜찮다. 이것도 식당마다 맛을 완전 천차만별. 이모님 칼데레타가 제일 맛있어요. 난 여기 최고야. 얘는 향 있는 것도 별로네. 더군다나 언니 이렇게 느끼하고 막 이러면 나는 My grandma solo 먹방. 약간 느끼한 걸 좋아해서. 어때요? 불랄로는 삼촌 입맛이 맞아요? 맞아. 맞나봐. 잘 먹어. 아, 이 브로콜리 너무 좋아. 여기에다가 다른 거 말고 파만 따다다다 딱 올리면은 맞아. 그게 한국인이지. 그러면 아니야. 청양고추도 좀 넣어야 돼. 먹지 않으면 너 또 청양고추 먹어. 난 이게 최고야. 칼데레타요. 먹어봐. 이거 맛있다. 좀 요리를 잘하나봐. 나는 이것도 맛있어. 뭐? 깔라마치? 생선도 이렇게 짜갖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아니 이봐 이거 만졌다가니 놓았다니 향이 기가 막히거든.
여기가 전체적으로 저기 냄새 없어. 그래서 한국인들이 먹기에는 괜찮죠. 단지 이 기름 냄새가 그래. 코코넛 이름을 코코넛 오일을 쓰기 때문에 밥도 그 예 거전보다 많이 좋은 거지. 여기 필리핀 쌀? 맛있어 보여줘, 쌀이나 보다? 응. My grandma loves calamansi. 너무 너무 맛있어. 향이 이제 너무 좋아.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먹고 가야 돼. 한국에 이거 없으니까. 칼집을 내줘갖고 가지고도 못 가. 칼집을 내서 가져가지. To be honest, there are other Bulalo places I've tried that were way better. So I feel a little bad, but we still enjoyed it. 그래도 맛있었지, 한미? 어, 진짜 한미야. 너무 맛있었어. 한미가 제일 잘 먹었어. 아니, 영민이 사실 뼈다구만 먹었어, 뼈다구만. 한번 먹어볼까, 파인애플 파이? 일단 먹어봐야 되나? 아, 근데 왜냐면 북극파이도 솔직히 말하면 저 북극파이 안 좋아해. 어, 과일을 먹어, 과일. 아, 과일 가게! 과일 가게 들려서! 과일 먹어. 과일 가게 들리자, 과일 가게. 실망스러운 불러서 아니야 할머니 너무 좋았대. 아, 그래 한미는 너무 좋아. 아니 삼촌도 우리 형수님 다 기분 좋았는데 끝판에 맞아. 어? 네 캐시밖에 안 돼. 근데 필리핀은 아직 현금밖에 안 되는 식당들이 진짜 많아. help I'm still at the restaurant. 잘 익었어. 맛있다. 낙관노용 망고스. 리뷰티 프리키노. 리뷰티 프리키노. 마마. The woman was too stunned to speak. I'm gonna give you 300. 이게 300. 이게 뭐냐면 제 크루시. 이것도 살짝 냄새 나는 과일인데. 아니 똥냄새 나. 아니야 그거는 두리안이야. 이거 하나 200 페소? 디즈니 아니라서 여기는 다 소바냥 이런 걸 먹는 거네. 이거 진짜 맛있어. 시도 있어? 어, 시 있어요. 그래, 시도 없대. 그래, 막 보여줘. 이거 뭔 맛이야? 맛이 다 특색이 있다. 1, 3, 7. 그 코리안 유튜버들 사람들 내 봉지 이만큼 들고 2,000 페소 냈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진짜 비싼 거네, 그럼. 엄청 비싸요. 근데 우리 산 게 저게 맛있다. 망고스틴이요? 저게 그 두리안이 그 냄새나는 과일 있잖아 한미. 이게 이제 과일의 왕이라고 불리면은 저 우리가 방금 먹은 포도같이 생긴 저게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려요. 어 그래 맛있어. 네 저거 진짜 맛있는데 진짜 비싸요. 근데 저건 항상 비싸요. 근데 저거는 진짜 상태가 좋아야만 맛있어요. 어, 그래. 안 그러면 막 안에서 애벌레 나와요. 그리고 또 잘 상해. 여기 말고 조금 밑으로 가자. 이렇게 갔는데 두 번째 과일집에서 그렇다니까 여기는 1kg 200 이런 거 같지? 맞아. Another mango shop. 아까는 거기가 300이었지. 1kg에. 180. Buy by 20kg. How much? 20kg. 20kg나 산다고? 1kg 500. Hey. 뭐야, 이 망고 스틱 나카노 per kilo. 230. 360. Yeah. 350 per kilo. 350 per kilo. So since we're buying 20 kilos, 166 per kilo. 망고가 최고요. 여기 뒤에 이거 개수대로 이 개수가 있어요. 아 그런 거야? 그래서 제일 많이 있는 거 가져가신 거예요. 오호. 어머나 세상에. 잘 드셨군요. 과일도 팔았잖아요. 과일도 팔았잖아요. 엄마. 알람 먹어 산 말라라만. 왜라라만. 아, how many? 1, 2, 3, 4, 5, 6. 아, 6 inside, 봐. 오케이, 아, 야. Guys, did you know that? So if you want to have a big mangosteen, you check the bottom. 어, 이거 씨 없으니까 되게 맛있네. So that was it for the second part of this mini family vlog series. It's definitely not easy to impress everyone, but what matters is that we had a precious family bonding time. Stay tuned for the last episode, and I hope you guys enjoyed this video. Bye!